반갑습니다. K입니다. 오늘은 틱나탄의 책,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로 시작할게요. 먼저 지은이 틱나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분은 불교 선승이시고요. 그리고 시인이기도 하고, 평화 운동가시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 출생이 베트남이었는데, 베트남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프랑스에서 명상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평화 운동을 열심히 하셨냐면 정말 노벨 평화상에 이렇게 후보가 될 정도로 거론된 이 분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시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책을 딱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아름다워요. 비유적인 표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조금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깨어 있다는 것은 씨앗들이 창고에서 올라올 때 그것을 하나하나 자각한다는 뜻이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건강한 씨앗들에게 물을 주어 더욱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준다는 뜻이다. 평화와 아름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평화와 아름다움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행복해지려면 깨어있는 마음의 씨앗에 물을 주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깨어있는 마음에 대한 비유적인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과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아이가 거실에서 울고 있을 때 엄마는 곧바로 달려가 아이를 두 팔로 다정히 껴안는다. 엄마의 마음은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껴안을 때 엄마의 사랑과 애정이 아이에게 전해지면서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게 된다. 깨어있는 마음은 그대가 고통스러워 울 때마다 그대를 보살펴주는 엄마와 같다. 되게 아름다운 표현 같지 않나요? 깨어있는 마음은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울 때마다 우리를 보살펴주는 엄마와 같다.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화가 나고 진짜 힘들고 우울하고 막 이런 모든 감정들을 깨어있는 그 상태에서 스스로 자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이해를 해준다는 거. 그게 모든 고통을 치유를 해주는 그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런 깨어있음에 관한 내용이 좀 스토리가 있는데 읽어드리자면 그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이제 그네에서 놀다가 다친 거예요. 근데 그다 상황에서 동생한테 괜찮아? 안 다쳤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바보,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소년이 그 깨어있는 마음에 그 명상 수련을 하던 소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인의 분노를 딱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처럼 자신도 이렇게 똑같이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똑같은 패턴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아버지도 자신처럼 그냥 한 사람의 희생자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깨어있는 상태의 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신의 분노를 이렇게 통찰력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었고 그 당장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진짜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삼형제거든요, 제가. 근데 중간 제가 둘째야. 근데 이제 유난히 언니는 머리가 너무 좋았고 동생도 막 공부 안 해도 맨날 상장 타고 장학금 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만 좀 그냥 중간 레벨이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하는 짓이 약간 톰보이 같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많이 혼났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다치고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엄마는 진짜 이 소년처럼 야, 이 바보야, 왜 거기서 내 하지 말라니까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되게 핀잔, 잔소리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다쳤을 때는 당연히 내 엄마니까 나에게 괜찮니 하면서 따스하게 이렇게 보다듬어 줄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되게 역으로 저에게 되게 화를 내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제가 크고 나서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제큰 딸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걸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저희 딸한테도 일단은 되게 미안했고 그걸 이제 지금은 고쳤죠. 그런 이제 말이 딱 나오려고 할때 이제 저는 깨어있는 상태니까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이제 주먹을 이렇게 딱 쥐고 할수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바꾸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 엄마도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키워줘서 고맙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화해를 한 계기가 그때였어요. 그때 이제 한창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그 시점에서 정말 되게 감사하게 그런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어머니도 한 사람의 희생자였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나에게 정말 잔소리 계속 해대고 나에게 비수에 꽂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모님들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배워왔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 참 불쌍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 이해를 못 해줘도 나는 이걸 아니까 나는 이해해줘야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속으로 고통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은 힘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잠재의식으로 돌아갈 때는 더욱 힘이 약해져 있을 것이다. 고통이 다시 나타날 때 엄마가 아이를 반기듯 깨어있는 마음으로 고통을 환영하라.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걸 내가 자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화가 나거나 이런 게 뭐가 이렇게 뿔뚝뿔뚝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그걸 내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싸, 이거는 기회지.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될수 있는, 그리고 예전에 내 그런 부정적인 패턴을 깨버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 진짜 그 엄마가 아이를 반기듯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 고통을 환영하라는 게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우리의 정신 에너지가 잠재의식과 표면의식 사이에서 잘 순환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하고자 하는 것과 내 잠재의식을 내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현재의식과 똑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뭘 하든지 내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이렇게 서포트가 잠재의식이 쫙 해주게 되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이 넘칠 수밖에는 없죠.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지금 현재 약간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좀 화가 나요라고 할때그 틱나탄 이분이 하시는 그런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 할 일은 행동을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약간 심호흡을 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숨을 딱 들이쉬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화가 난 것을 안다. 나는 내가 화가 난 것을 안다. 그리고 숨을 후 내쉬면서 분노는 여전히 거기 있다. 분노는 여전히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두세 번 심호흡을 하고 나면은 이제 서서히 이게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이렇게 깨어있으면 씨앗이 잘 자라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런 부정적인 패턴이나 데이터들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또 여러분의 그런 잠재의식이 좋은 씨앗이 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에게 계속 약간 긍정적인 확언들을 계속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 암시, 긍정 문구 이런 거를 읽어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좋은 씨앗에 그 물을 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깨어 있는다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눈으로 책을 보고 있다면 그 책에 전심을 다해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 그게 그냥 정말 현재에 머무는 삶이고, 그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이에요. 내가 과거에 얽매여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비수에 꽂는 말을 했지 라는 식으로 과거를 곱씹어봤자 그때는 이미 여러분이 현재에 없고 과거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미래에 어떤 걱정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 또한 여러분이 현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미래에 그냥 집중이 되게 돼 있어서 현재 내가 깨어 있고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 없기 때문에 그 현재에 해당하는 대답조차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항상 그내 잠재의식에 좋은 물을 주시는 거. 근데 그 좋은 물은 여러분이 현재 깨어 있고 내가 현재 삶에 있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현재 내가 하는 것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가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그
좋은 씨앗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토대가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그런 성공의 씨앗에 여러분의 그 좋은 물을 주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클래스케에서 만나요.